자, 해볼게요. 자, 파일 테이블입니다. 파일 테이블.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일단 파일명은 젠 파일입니다. 젠 파일이 뭐냐면 뭐 제너레이티드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업로드한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번호고, 당연히 이거는 작성 날짜, 갱신 날짜. 그 다음에 요딜 데이트랑 딜 스테이터스는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붙어 있다는 건뭘 의미하냐면은 딜리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딜리트를 안 하고 얘 값을 뭐 1로 복구치면 그걸 삭제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삭제를 할때그 진짜 딜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정보는 그냥 상태값만 다시 뭐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안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아티클 테이블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티클 테이블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객이 게시물 삭제를 누를 때 진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잠깐 삭제 처리만 해놓겠다. 이거는 범용성 있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삭제 날짜겠죠? 얘는 뭐겠어요? 삭제 상태죠. 0이 뭐겠어요? 삭제가 안돼 있는 거고. 미삭제죠. 1이 삭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렐타입 코드야. 이거는 뭐 관련 데이터 타입. 이게 만약에 게시물에 관련된 파일이다 그러면 아티클 들어가고, 멤버에 관련된 거다 그럼 멤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관련 데이터 번호겠죠. 뭐 이건 쉽죠. 그 다음에 오리진 파일 네임은 업로드 당시의 이름이에요. 파일명. 그 다음에 파일 EXT는 확장자. 확장자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류 코드. 그러니까 용도 코드죠. 종류 2 코드. 요게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의 사이즈.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일 EXT 타입 코드 나오는데 이것도 코드인데 이거는 파일 규격 코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여기에 뭐 확장자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걸 해놔야 되냐? 근데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이미지면 이미지다. 이거는 이미지 중에서 뭐예요? 좀, 뭐 이건 JPG다, PNG다. 그럼 이거를 굳이 여기 PNG라고 들어갈 텐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JPG 같은 경우도 확장자가 JPG, 그다음 뭐예요? 또 JPEG 뭐 이런 게 있고요. HTML 파일도 마찬가지. HTML도 있고, HTML도 있고, 막 이래요. 네.
여기에는 그런 게싹 정리돼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비디오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비디오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MP4.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더 자세한 규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실제 확장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 번호예요. 파일 번호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첨부 파일을 해볼게요.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첨부 파일. 여기는 이제 커먼이라 해볼게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커먼이라 하고, 여기는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1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첨부 파일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왔죠. 게시물 1번에 첨부 파일만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서 젠 파일. 그 다음에 일단 이게 관련 데이터부터 나눠야죠. 뭐가 관련된 거다? 게시물이다. 그 다음에 게시물 1번에 관련된 걸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가져와라? 첨부 파일만 가져와라. 그러면은 타입 코드, 이건 웬만하면 그냥 커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 코드는 첨부 파일. 그 다음에 첨부 파일 1번 코드를 가져와라. 1번 파일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파일 넘버 1번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 뭐야 이거? 이게 파일 번호고. 이거는 뭐냐면은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명이에요. 실제로 폴더를, 그러니까 이런 파일을 DB 저장하지 않고 그 외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파일의 위치만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특이하게 파일명이란 게 없죠? 파일명 여기 있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게 고객이 예를 들어서 새 파일.png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걸 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이 올린 파일명을 그대로 폴더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겹침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오버라이트가 되겠죠. 덮어쓰기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할 때는 항상 파일을 직접 저장하기 전에 얘부터 해요. 얘부터 하면 뭐가 나오죠? 이 주키가 생기잖아요. 그 주키로 바꿔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뀐다? 얘는 1.p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 얘는 뭐예요? 아, 2.jpg구나. 확장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새 파일.jpg를 올렸어. 이건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암튼. 그 다음에 요 키는 뭔지 아시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검색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순서대로 검색을 할 일이 많죠? 이거를, 이 안에 파일이 몇만 개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두 개 찾으려면은 그걸 풀스캔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 거예요, 인덱스를. 암튼. 네, 실행했고,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의문점. 왜 그냥 파일을 안 했을까요? 왜젠 파일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네,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뭘 많이 하죠? 뉴 아티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만약에 파일이었으면 어때요? 이거 만약에 파일이었으면 뉴 파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바 기본 그 패키지에 파일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유명한 파일명이에요. 클래스명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간 거예요. 그냥 젠 파일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가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어디였어? 이렇게 안 해야지. 클릭. 알트 시프트 W.